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공책의 간단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예, 공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치수공차랑 기하공차.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치수공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공차는 치수에 대해서 제작상의 허용치를 치수공차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도면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어떤 형상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벽돌 모양 같은데요. 예, 외형은 벽돌 모양과 유사하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치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치수를 자세히 보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치수공차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지금 가로가 70에 세로가 40, 높이가 10인 네모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름이 20이네요. 20인 구멍이 30mm 간격으로 두개 뚫려 있는 형상이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공차가 표기된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있는데, 이거는 뭐죠? 예,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70, 20, 뭐 40, 10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공차가 없이 그냥 숫자만 표기되어 있는 그러한 치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차라는 공차를 사용합니다. 일반 공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 공차라고 해도 지금 범위가 없는데 범위가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공차는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치수에 일일이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 굉장히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도면 왼쪽 구석에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공차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치수는 뭔지 알것 같아요. 이거는 30.05보다 작게, 그리고 30보다는 크게 제작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쪽에는 상한치, 아래쪽에는 하한치의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정형적인 치수공차의 표기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한치가 0이잖아요. 그 말은 설계자가 이두 구멍 사이의 거리를 30보다는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했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기어에서 백래시를 주기 위해서 두 기어 사이의 거리를 좀더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었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공차를 표기하면 됩니다. 네, 확실히 설명을 들으면서 이 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이 20 옆에 대문자 H가 있죠. 네, 여기 H 옆에 숫자 7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원의 형상을 띤 축이나 구멍에는 치수공차를 부여할 때 대문자나 소문자에 알파벳을 부여를 해서 공차를 부여하는데요. 이것은 끼어 맞춘 공차라고 합니다. 끼어 맞춘 공차요? 예, 끼어 맞춤 공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끼어 맞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끼어 맞춤이라는 것은 부품이 상대적으로 두 개가 조립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과 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축과 구멍이 쉽게 조립이 되면 이거는 보통급 끼어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멍에 이렇게 넣어보면 조금 힘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리스가 발려있다면, 윤활이 잘 된다면, 부품이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회전 틈새 끼워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힘을 가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부품 간의 상대 운동이 거의 없는 이러한 상태를 정밀급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야이 망했다. 끼어 맞춤이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럼 끼어 맞춤 공차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공차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축과 구멍에 부여하는 공차가 바로 끼어 맞춤 공차인 거죠. 그런데 영어랑 숫자로만 표기를 하면 그 범위는 어떻게 하나요?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알파벳과 옆에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7등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7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이 조금 숫자가 낮아지면 이 공차의 범위가 작아지고 훨씬 정밀해진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숫자가 커지면 공차가 덜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한 하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이 알파벳과 숫자의 등급으로 이 범위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그 뽑아내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요.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차의 범위를 뽑아내지 않고도 도면을 작성을 하면 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다 제작은 해주시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은 이 치수공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 이 도면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치수공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수만 있는 건 공차가 부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반 공차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 공차 같은 경우에는 도면의 구석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치수의 경우는 이제 상한값과 하한값을 표기하고요. 그리고 끼워 맞춘 공차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끼워 맞춘 공차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인데 설계자가 원하는 끼워 맞춘 공차는 표를 보고 예 참고해서 이제 공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공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아마 치수 공차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하 공차, 부품의 모양을 결정하는 기하 공차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빨리 분해해봐. 이거 돌아가지도 않고 안 돼. 야, 이걸 내봐, 이걸. 와, 좋습니다.